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하늘을 보면 아주 천구마비 계절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네, 이제 뭐 오곡백과가 이제 막 무르익어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시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또 연예인들 활기찬 네 10월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혀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누님. 출발할 때 좋죠? 요즘 행사 많이 들어오시죠? 네, 여기저기 많이 짧은 다리로 뛰어댕깁니다. 하하, 그러면 이것도 짭짤하겠는데? 그건 조금 싸졌더라고요. 예. 네. 예산이 좀 많이 삭감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예, 누님을 찾는 데는 달려가야죠. 그럼요. 예? 네. 자 이번에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착한 아가씨입니다. 강북구에서 왔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는 예비 스타입니다. 착한 남편이 적극 지원해 준다고 늘 자랑자랑하는 최미양 씨 마이크 앞으로 오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앉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미양 씨 언제 결혼한다고? 아 이번 10월 15일 네. 미아에서 하고 합니다. 아이고 이쁜 여자가. 신부복 입으면 더 이쁘겠네. 네. 글쎄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 결혼식을 못했어요? 장사하느라고 뭐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개 보면 살다가 애 하나 낳고 하자. 또, 네. 또 하면 둘 낳고 하자는. 네. 어디 사십니까? 미아 빅토리아에서 해요. 미아 사거리 예, 예. 빅토리아 호텔. 네, 네. 오후 예. 3시 반. 오후 3시 반. 그럼 밥도 주는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드려야지. 예. 네. 전원 선생님이 웬만하면 가려고 준비하는데 만약에 못 가면 큰 예쁜 화환으로 대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그렇죠. 예예. 하이난 사랑. 네네. 권성이가 불렀던 하이난 사랑. 어저께 가요 무대에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누님 어제 들었죠? 그럼요. 네, 가요 무대 아주 왕팬이시니까. 그럼요. 그건 죽어도 네. 봐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최미양 씨가 부릅니다. 네, 하이난 사랑.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여자 수 아래 아름한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극의 아가씨 박대기 한 잔 두 잔 정들어 가는 하이난의 밤 분위기에 취했어 그 사랑에 취했어 잊을 수 없는 청된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젊음이 불타는 하이난의 밤 못할 하이
주는 여자 수 아래 아로만 해변에서 처음 만나 남극의 그 사람 연분호 와인잔에 정들어가는 하이난의 밤 분위기에 취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그 사랑 절름이 불타는 하이난의 밤 밤 깊어가는 하이난의 밤 네 하이난의 밤 네. 노래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정말 최미향 씨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늘 처음 불러본 거라요. 예.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딱 하이난의 사랑을 딱 선택을 해서 네. 어제 가요 무대를 봤구만 예, 예. 그랬어요. 그거 보고 예. 아 저 노래 좋다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봤는데. 그래요. 뭐 전국 가요제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미영 씨, 네.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애교? 네. 남편한테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봐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죠. 예, 고맙다는 표현보다 사랑의 표현이 최고지 뭐. 네. 그래요. 우리 최미향 씨 IWS 방송 연말 결선에 다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전원주 누님한테 도장 찍으러 오시는데 네. 미향 씨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착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늘 추천해주고 싶은 가수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기 결혼식 축가는 누가 부르기로 했어요? 아 이번에 축가를 제가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본 거야. 아니 요즘은요 신부들이 다 부르던데요. 아 요즘 그렇더라고요. 예. 나도 손녀 뭐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아. 근데 신랑 신부가 둘이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보기 좋더라고. 아 저희 남편이 또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무슨 노래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닥터리 선생님 노래. 닥터리의 당신을 네네. 사랑합니다. 예. 그날 가서 제가 한번 심사하러 가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심사하러 가야 되겠어. 가야 되는데 예. 아유 내가 15일 날 일 없으면 날아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준비한 곡은 뭐예요? 여자 일생이요. 여자 일생. 네네. 어, 뭐 신나게 한번 부르려고 아, 준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게 네. 여자 일생입니다. 네. 네. 최미향 씨가 준비한 곡은 두 번째 곡이 여자의 일생이랍니다. 예. 네.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참을 수가 없도록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밖으로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려가네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여자 일생도 이렇게 즐겁게 부르니까 또 맛이 달라지네. 네. 아, 노래가 너무 슬퍼서 좀 즐겁게 했습니다. 슬픈 곡을 디스크로 부르니까 노래가 또 흥겹게 들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이렇게 활발한가 봐. 네. 아주 얼굴에 그냥 환한 미소가 써 있어. 그래도 늦게 결혼했어도 신혼여행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아이들이 따라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몰래 몰래 가야죠 나중에. 그래요. 오늘 애들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 아직 학교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얼른 하고 가려고. 아 예. 그래요. 아무튼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남편한테 잘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웬만하면 돼요? 우리 전원주도님하고 시간이 맞으면 같이 가도록 해볼게요. 네네. 네. 자 마지막 꼭 부르기 전에 하객 미리 오실 하객분들한테. 많이 와십사 인사해봐. 예. 아 그날 아무튼 특이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아무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꽃 뿌리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 상상이 갑니까, 누님? 아니 앞서 가지고 나가요. 네네. 아들 셋이서 양복 입고. 그거 진짜 보기 좋아요. 가슴이 짠하더라고. 네네. 그러면 봤거든요.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빨리 마지막 곡.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김수희 노래네. 그래요. 빨리 애들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예비 가수, 예비 신부죠. 응? 자, 최미양 씨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옷깃을 스쳐가도 인연이라 어쩌면 무정하게 갈 수 있나요 그토록 사랑해놓고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을 떠나가는 당신도 못 잊을 거예요 사랑해요 가지마오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긴 세월 아름다운 날들
거예요. 사랑해요. 가지 마오.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